펭귄 수영 고래는 스쿨버스보다 더 긴 똥을 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해양 연구자들에 의하면 대왕고래, 회색고래, 혹등고래, 수염고래 등이 물고기, 오징어, 크릴, 새우, 동물성 플랑크톤을 포함해 연간 약 200만 톤의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생태계 파괴자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들어간 것은 반드시 나오며 거대한 고래에서 나온 배설물은 실제로 생태계에 환원됩니다. 고래 배설물의 풍부한 철분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크릴 새우가 자라게 되는데 한마디로 고래가 이동식 크릴 가공 공장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연구자들은 고래 개체수를 20세기 초 포경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해양 생태계의 잃어버린 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고 자연적인 기후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극해 표충수에는 철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남극해 어업 발전을 위해 흰긴 수영 고래님 한 똥 부탁드려요.